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추들이 빠르다. 지금 시작! 세로 형님이 오자마자 그런 막내 남성이야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리액션 너는 다 셀틱 있어. 아 두근동 형님 감사합니다. 연임 팬인데 뭐라던 응원하겠는데. 비누 형님 빨리 이거 와 빨리 빨리.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따 다시 한번 리액션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패닝 하지 마세요. 패닝 하세요. 없습니다. 아, 뭘 발발 그 저 아, 진짜 그러니까 아, 나는 그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아, 내가 선글라스 쓰고 얘기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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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표정이나 눈가를 숨겨야 그나마 그 왜 웃냐? 너 못 웃어서 안 달랐어? 네? 웃음 참어. 기침이야? 긴장이 안 졸고 하신다면서요? 네? 안 졸고 뭐야? 찍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 쟤도 저러네. 아, 이죽거리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몰입할 때 이죽거리는 것도 별로 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방송이 잘한다고 너보고 너네들보다 잘해. 그냥.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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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들보다 잘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1년이란 데이터가 있어. 나 스타대학 때 30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느낀 것들을 그대로 내가 개선할 거 하고 더 나 한 게 순위 그룹이기 때문에 네. 막 이죽이죽 되고 몰이 안 뭐 막 말하고 있는데 누구는 막 떠들고 있고 어? 네. 너 대박! 변둥. 네. 너가 최근에 문제 이죽 거리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었어. 제요. 네. 죄송합니다. 연기잖아. 우리 연기에 우리 역할하면서 연기했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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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기하면은 돼 그냥 끝날 문제야. 네. 네. 근데 네. 몰입 아까 니네가 그거 얘기하더만. 맞아요. 뭔 얘기했지? 너네가? 분위기 잡을 때 분위기 잡고 바다 예. 몰입까지 쳐 칠 때 또 네. 치고 직급 체제에 대한 몰입감을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기본적인 세팅 그래 그거 하면서 나도 조금 야 어디야 너 손 아 너 나가 화면에서 나가 아, 죄송합니다 나가라고 말을 들어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 빨리 나가 아니 내가 기회를 다 주니까 이게 문제야 화면에 아, 그러니까 내 방송을 아주 야 나도 아, 욕은 안 섞을게 내가 스타디학 하면서 단체로 있을 때 욕 섞으면서 화내는 거는 그건 나도 불편해 보여서 욕은 안 하고 화 낼 땐 낼게요 네. 아, 김학수 너 나가 대가리 그렇게 빼꼼 미역해설 할 것 같으면 기회 주니까 진짜 뭐 뒤에서 그러고 있지 말라니까 나가라고 아예 문 밖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안 들어 들어먹어야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눈치를 보고 역할놀이를 제대로 해줘야지 비방으로 싸우면은 내가 너희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 네, 네. 방송 키면은 내가 원래 붙여져 있는 게 뭐였냐면은 게스트분들 제가 방송간에 욕을 할 수도 있고 패드립만 빼고 방송에서 다 됩니다가 문구에 적혀 있었어 게스트 방송 맨날 하면서 예. 그게 뭔 말이야 방송 켜지면은 때리는 거 아니고서 다 가능하다 네. 화내는 것도 방송 스토리고 찐텐도 스토리가 나오고 그거는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그거를 나도 준수하고 살았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니까 니들이 다 망친다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들이 다 망치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스탠스가 뭐가 변했는지 말해봐 한 명으로 나서서 변한 거 있으면 제대로 얘기해줘봐 내가 고칠 거 아, 느껴보게 내 스탠스가 변한 거 저희들 눈치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맞아. 네, 눈치를 많이 주셔서 니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어. 네. 보게 만들어서 네.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회장님 스스로 또 번복을 하게끔 저희가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했던 얘기인데 다 맞는 말인데 저희가 계속 눈치 보게 만들어서 회장님이 그걸 그냥 번복하게 만들어서 말을 다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그런 사태를 저희가 만듭니다. 일단 맞아.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따라오라 했다고 대안도 없이 안 따라오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냐고. 나도 벅차. 나도 내가 뭐 나도 뭐 천재성이 아니야. 누가 막 내가 뭐 어디 이거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게 하는데 안 따라와 주면은 이런 상황 나온다니까. 나는 날박이 그거 방송하면서 아까 뭐 얘기했더라? 문제점? 체계? 네, 직급 체제에 대한 네. 몰입감이 다 무너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몰입감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사실 조금 애매하고 있었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데 핀트 진짜 잘 집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개판이야. 시청자들 몰입감? 우리가 몰입을 못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가져와도 몰입을 못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피드백만 날라올 뿐이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시청자들 항상 잘못이 없다 하잖아.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몰입을 빼고 개판으로 하는 척, 따라가는 척, 애사심 있는 척 그렇게만 하고 하는 느낌이니까 물론 익숙해지고 보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런 맛들이 좀 신선한 맛이 사라져서 몰입감 거기서 빠지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몰입감을 못 가졌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반성해야 돼. 지금 진짜 지금 있으나 많아요. 나 내 말은 들으려 척이라고 하는데 맞아. 나도 그냥 애들 자꾸 내가 이유는 그거였어. 핑계를 대자면은 잘못 운영한 게 맞아. 조금 끝으로 갈수록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들 하도 나한테 눈치 보는데 너희들끼리라도 눈치 좀 덜 보고 좀 덜 어려워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뭔가 너희 좀 비방으로 침묵 안 하니까 막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나? 냅뒀거든. 네. 그리고 냅둬야 너희들도 성장을 하니까. 근데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채팅창에 딱 그러더만. 그러니까 말년 병장만 남은 느낌? 전역 안 하고. 전역만 남은 말년 병장들만 남아가지고 순위그룹 돌아가는 느낌이래.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만들질 않았다고. 나도 눈치 본 게 잘못된 거지. 니들 하들 아프다 하니까 아이 뭐 엎드려 뻗쳐 하라고 하면 애들 허리 안 좋은데 뭐 안 좋은데 그냥 나도 판단을 잘못했었던 거야. 야, 너네가 그 안건 가져온 거 얘기해봐. 내가 그렇게 이렇게 연병 천병을 떨어야지 웃겨? 나가. 저 안 웃었습니다. 나가라고. 아니 채팅창이 그렇게 한 거지 저 진짜 안 웃었습니다. 연병 천병을 떨어야지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 나는 진짜 아.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 나눈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송에서 너무 제가 일어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아니야, 너무 이건 안 줘. 여기는 안 줘도 돼.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너무 살인다. 채팅창을 의식해서 회장님 눈치 보느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채팅창 민심을 생각하고 하나씩 얘기하자. 예. 네. 네. 방송에서 너무 살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다가 매니저님 적어주세요. 하나씩 띄워주세요. 채팅창 눈치를 보느라고 방송을 너무 살인다 적어주시면 돼요. 채팅창 보느라 방송을 너무 살인다? 예. 예. 저희 예. 이거요. 그러니까 네. 이거 얘 나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난 너희들 이거 채팅 잘 보게끔 여기서 막 많으니까 요거 네. 이걸로 어떻게 봐. 한 여섯 네. 명만 있어도 안 보여.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렇게 크게 해준 건데 네. 니들이 그렇게 멘탈을 흔들릴 거라고 난 생각을 못 했지. 네. 난 너희가 내가 안 돼봤고 나도 너희가 안 돼봤으니까
어 근데 이거 때문에 흔들리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해본 게 모니터가 저렇게 크고 글씨가 크면은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욕은 너무 잘 보여 항상. 예. 네. 아, 그쵸. 그래서 나도 저걸 없앨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내가 나도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안 없앴고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너희들이 적응하라고 흐름.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한 게 뭐라 해서 채팅 나랑 아빠는 흐름만 보라 했지. 네. 그 연습하라고. 왜냐면 나랑만 방송할 것도 아니고 니네가 갑자기 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채팅을 그냥 안 보고 방송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흐름을 못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눈치가 더 없어져. 네, 맞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어. 네. 근데 결론은 저걸 없앨 거야. 네. 왜? 니들이 멘탈이 보존이 안 되거든. 네. 네. 아닙니다. 아니 뭐가 아니야. 니네가 니네가 안건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뭘 또 아니야. 야. 너네는 여기서 방송을 나도 너희들 덕에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 그 전보다 방송이 성장을 했어. 능력이 너희들 성장시켜야지 나도 이게 더 펌핑돼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건 너네 없애줄게. 나만 보면 돼. 흐름은 나만 보면 돼. 저희가 고치려고 흔들리겠습니다. 저희의 문제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무엇을 아니 영원하지가 않아서 영원한 게 없어. 순위 그룹 당장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없애는 게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어. 내가 없앨 수도 있고. 그 안건이 아니 들어보라고. 네. 아 챙티창 보면서 안건 아니 그러니까 나도 들어볼게. 그 안건이 저희가 채팅창이 너무 잘 보여서 멘탈이 나간다가 아니고 저희들끼리 서로 방송을 했을 때 채팅창 눈치를 보면서 좀 사리는 거다라고 한 거고 저희는 지금 채팅창을 보면서 흐름을 읽는 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없애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안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이 너무 잘 보여서 멘탈이 나갑니다가 아니었었어요. 네. 이거는 아예 그게 없었고 저희가 그거를 너무 사리는 것 같다 생각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저희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였거든요. 아까 만났을 때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이 몰입을 못하는 것과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 몰입과 집중에 대한 부족함이었습니다. 네, 결론을 도출했을 때 저희의 문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없앨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분가 걸려. 나도 이해가 돼. 나도 다른 메이저 방 나가면은 이게 있어. 그 흐름이 빵훈이가 아 얘기해도 되잖아. 빵훈이가 내가 얘기를 했잖아 너희들한테. 그 너 웃었어? 아 네? 나가 그냥 우참했어 안 했어? 아니요 안면 근육을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웃은 건 아닌데 내가 일단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있어. 아니야 우리가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들어오라 그래. 알겠습니다. 예. 나를 이해를 못해. 여기서 여기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99% 아니 100%고 거의 나처럼 방송을 해봤다 해도 오래 한 사람 없어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간극이 있어. 서로 너희들과의 나하고도 있고 나보다 더 위에 BJ들하고 간극이 있어. 그러니까 흐름을 나도 내가 찍어본 숫자까지는 이 만 명? 뭐 이 흐름은 내가 떨어지거나 위아래로 나도 내가 뭐가 왜 이럴 때 떨어지고 이런 건 내가 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는 게 당연해가지고 내가 남과 순으로 자꾸 싸우는데 알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참다가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근데 몰라도 눈치는 살짝 뭔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눈치가 너무 없어. 그냥 인원이 많으니까. 아 이건 너무 그냥 외부적인 얘기고 다른 얘기고. 나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예민하고 뭔가 그 흐름 때문에 갑자기 뭔가 왜 이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께. 왜냐면 그거 나만 신경 쓰고 있지 니네가 시청자 수 신경 써본 적 언제 있어 나랑 하면서. 솔직히 없잖아. 아니 죄송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나도 다른 방 가면 안정감이 들어. 나보다 체급 있는 BJ들하고 하잖아. 최근에 감독들 하는데 2만 뭐 몇 명 봤어. 근데 내가 찍기 힘든 숫자야. 그냥 19,000명 되고 막 2만 몇 명 되더라고. 밥 먹을 때 19,000 정도 됐다가 방송 한번 아 뭐지 와이파이 거기 끊겨가지고 2만 명이 붕괴된 거예요. 그거 사러 갔다가. 그러니까 나는 보거든. 남의 방송이라도 왜 내 방송처럼 생각을 하고 시청자 수 떨어지고 올라오고는 신경을 써. 그건 제가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만 5천 명에서 뭐 4천 뭐 와이파이 때문에 계속 버벅거려가지고 멘탈이 좀 흔들렸어. 내가 잡아야 돼. 2만 명 갔다가 다시 회사에서 뭐 복구를 하더라고. 근데 안정감이 드는 거는 나보다 시청자가 많으니까. 내가 찍을 수 없는 수치에 있으니까 안정감이 드는 거야. 그치만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나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 2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19,000명이 되면 나한테 9,000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방송이라고 생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어려운 거라서 바라진 않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근데 존나 예민하다고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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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상? 아무튼 뭐 내 숭배는 하고 싶지 않고. 아 빵은 네 방송 나가서도 네 맞습니다. 그 흐름은 나만 봐서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너는 안정감이 들었을 거야 나 네, 불렀을 때. 맞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주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간극이야 간극.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진짜 우리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아하지 말고 네. 열심히 참여를 하자. 예.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다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몰입과 집중 요 두 가지의 문제였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결점을 쪼르륵 적어 나갔거든요.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점은 몰입주 때나 회장님이 플레이어로 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자. 그러니까 회장님을 어려워하지 말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우리도 좀 더 잘 방송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몰입주 때 내가 네. 환경을 예, 플레이어로 같이 뛰어가지고 예. 아니 플레이어 나 내가 플레이어로 뛰기로 했잖아. 네. 내가 플레이어로 뛰는 거 간단해. 그냥 내가 컨텐츠 니네 그거 한 거 인정해. 잘하고 있어. 다 노력하는 거.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니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거 내가 너네한테 기회 넘겨주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제 플레이어로 뛰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니들 그냥 데이터 못 찍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단순해. 내 걸로 내가 그냥 찍고 그렇게 하면 끝이야.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니네가 아주 잘 생각을 해왔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돼. 네. 맞습니다. 되게 너무 간단한 내용이야. 네. 맞습니다. 회장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친근하게 다가가자는 저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결점으로서. 아 해결점? 네. 이거 순위고로 초창기 때 얘기했지. 네. 예. 너무 불편해가지고. 야 그리고 내가 막상 나한테 대들어서 내가 무섭게 한 적 있는 거 손 들어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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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파악이 안 돼? 니네는 그냥 나 하나만 파악하면 되는데 어렵다고 맨날 뭐야. 나 어려운 사람인 거 알아. 아니 근데 너 마찬가지로 너 하나 맞추려고 해도 30명이 다 어렵다 그럴걸? 맞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맞추는 게 쉬워.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해오던 게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 맞는데 그래서 내가 회장직 내려놓고 그냥 한번 뭐지? 뭐 막 반발하게끔 해보고 초창기 해보지 않았었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졌어? 콘텐츠 때도 반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었어. 오히려 그러니까 직급이 있는데도 드립 치는 애들은 쳐.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이거 실력이 없는 애들이 문제가 못하는 애들이 문제지. 직급이 있다고 드립 못 치고 못 대두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 들어온 쭈러스가 기가 죽어서 그러는데 인턴 때 날아다니는 거 못 봤어? 맞습니다.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뭐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이해는 돼. 빵훈이가 맨날 니네 개갈구잖아. 어? 여봐 하면서. 근데 제 입장도 이해가 되거든? 빵훈이 같은 용자가 없긴 해. 맞아요. 네. 근데 빵훈이한테도 내가 했던 게 빵훈이처럼 할 수가 없어. 너희는 애초에. 그리고 우리가 너 남자랑 여자는 아프리카에서 돈 버는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 네. 나도 너희들을 무시를 안 하는 게 너희가 있어야 내가 돈을 벌어. 나 게스트로 방송 키운 사람이야. 네. 그 말은 뭐냐? 나 혼자 안 되고 너희들이 다 소중한 거 너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내가 게스트 하면서 돈을 벌고 너희들이 있어야 돼. 빵훈이가 너희도 없어도 된다 뭐 한다 하지만은 그냥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남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갈구고 뭐 지랄하고 뭐 마초적으로 해야 돼. 네. 네. 가끔 보면 저 새끼 너무 미쳐 날뛰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과할 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너네 그리고 말 잘했어. 역캠들은 뭐야 아프리카 남성분들이 80%이기 때문에 다 남자들이 별풍 쏴주는 거야. 네. 남자들은 뭘로 보냐. 너네 케어해주고 너네 컨텐츠 해서 너네 매력 끌어올려주고 니네가 컨텐츠 사실 할 필요 없거든. 그냥 합방 나와서 매력만 잘 보이면 돼. 맞습니다. 그리고 겜방 열심히 챙기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다야. 네. 네. 보라에서는. 네. 네. 그냥 역캠들 그 컨텐츠 하는 거 많이 봤거든. 근데 고정이 그렇게 쉽게 나도 그렇지만 고정이 그 진짜 쉽게 늘지 않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아 말하니까 나도 머리가 아프다. 아무튼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 이 부분. 네. 네. 아, 네가 능력이 없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는 능력이 없는 거야. 방송 감이 없다고 표현을 할게. 예. 예. 방송을 예. 못 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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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결론 내린 게 그 감이 없는 사람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결론 내렸습니다. 네가 결론을 왜? 아야 이거 그 사장님. 아니, 그리고 자꾸 이렇게 까면 회사를 나는 이렇게 방어를 하고 너는 뭐 빵원 스타일대로 까는 거 나는 존중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 그게 맞아. 네. 근데 룰을 바꾸려고 물타기를 철밥통으로 만들면 안 돼.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너가 얘네들 다 없잖아? 우리 내가 너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나 하나만으로 먹고 살 수 없어. 없습니다. 결국엔 나 공생하면서 필요한 존재들이야. 맞습니다. 지금 많은 거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나도 이렇게 해보고 개편하는데 이따가 말할 건데 예.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배우겠습니다. 줄인다고? 아 잘라야 된다? 아 그거 여기다 덧붙이지 않을게. 맞아. 아무튼 오케이. 다음. 네, 회장님과 이제 티키타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불필요한 저희가 들어왔을 때 입장할 때 우리들끼리 떠드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벌금이나 뭐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얘기가 그게 나왔으니까. 그게 가능하냐? 복잡하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누구를 뭐 잡담하는 거 어떻게 잡을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잡담하고 이런 거 그냥 내가 연병 떨게. 그리고 옆에서 나가 내가 앞에 있으면은 뭐 사장이 왜 있어 팀장이 왜 있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하잖아. 저희 사장이랑 팀장이 자기 사원들 팀원들을 좀 해야지 또 회장님이 아니 그 사장이 아니고 팀장이 아니더라도 지분 네. 좀 높고 뭐 좀 네. 오래 했다 싶으면은 한마디 할 수 있고 그걸로 뭐야 막 싸우고 난리 나면 그것도 스토리가 내가 오히려 이죽이죽 되면서 왜 그래 얘들아 이렇게 딱 방송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그냥 지랄하면 바보 연기하고 그 나만 또 뭐라 하면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30명을 방송 채팅 보고 뭐하고 어떻게 뒤에까지 하나하나 내가 다 눈빛 보고 있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완벽을 나한테 다 바라냐고. 제가 알아서 서로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뒤에서 말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오디오 문제뿐만이 아니고 해야 될 거. 이런 게 문제야. 그 뭐야 한마디 이렇게 아까 손 들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더만. 네. 얘기할 때
물론 나는 그냥 회장이니까 그냥 그냥 이해를 양해를 바랄게요. 네. 꼭 추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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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심해 니네. 덕이. 네. 덕이 씨. 네. 진짜 아니 뭐 오디오 채우는데 오디오 쓸데없는 막 아 너무 심해. 몇 번 아빠가 화를 냈었는데 하지 말라고. 심하다니까. 그럼 빠운이가 잘못 알려준 거야. 너무 서로 까기만 하는. 아니야 근데 막상 쟤는 빠져서 지켜본다니까 이죽거리면서.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그걸 또 잘 본다? 회장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한마 인원이 많을 때 한마디씩 거들지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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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무거울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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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도 이어폰으로 이거 계속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어. 예. 그러니까 이거 나도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할 게 많아가지고 덧붙일 게 많아서 좀 얘기가 두서없이 산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2% 2% 가정법을 해보자고. 네. 예. 내가 만약에 매번 철구 방송을 나가. 네. 근데 뭐니 너네 그 아까 얘기하더만 내가 드릴 말 할 때 누군 자고 있고 뭐 하고. 터치 안 하잖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정리하길 바라고 내가 너 어디까지 그 막 뭐라 해야 될지 그거 나도 그 너무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은 그럴 일도 없는데 난 몰랐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 한다면 무슨 얘기했어 뭐야 뭐 이런 얘기 한다면 그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지. 맞습니다. 그 내가 가족 내가 철구 방송 나갔는데 철구가 오프닝 때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철구 씨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흐름이 뭐지? 철구 씨 근데 뭔 얘기했어? 이게 말이 돼?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비글즈야 지금. 근데 비글즈 하는데 한 달 동안 같이 맨날 봐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 철구 방송이.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그냥 철구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난 안 해. 눈 뜨고 일어나면은 아 뭐라도 하나라도 아씨 재미없는 뿅망치 게임이라도 하자고 해야지. 이 생각과 그리고 나가면은 내 팬들한테도 내 팬들 자존심 세워주고 철구 팬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질문 최대한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준비해서 나가 다른 방송 나갈 때. 네. 너희한테도 얘기했잖아 성우쇼 오면 할 말이 없대. 그 방송 망 뭐 얼마나 내 방송을 우습게 보길래 서운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참다가 단톡방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보시는 팬들한테 그냥 저 오늘 방송 눈 뜨고 그냥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랑 똑같아. 어떻게 할 말 준비 3개 정도도 준비를 안 하고 질문도 안 준비를 여기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았겠냐고.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 올 때 니네가 만명 찍어봐. 내일 가서. 절대 못 찍습니다. 아니 절대 못 찍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찍으려고 노력해. 만명도 아니야. 한 순위그룹 팬분들도 있으니까 각자 한 5,000명 정도씩 넌 빵을 너 만병해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해봐. 근데 그 나와준 게스트들이 어떻게 뭐 아무튼 한번 노력해봐. 네. 아 노력 여태 노력했잖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익숙해져서 하나하나 다 짚어줬어야 되는데. 너희들만 탓하진 않아. 아무튼 준비해와 앞으로. 네. 그 티키타카 너희들끼리 하는 거 좋고 뭐 한데 결국엔 나랑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 건 맞아.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그냥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네. 네. 누구 보고 들어왔어? 남순이 형님. 그래 내 팬들도 있고 나 보고 들어와서 했는데 누구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질문도 나한테 하나 더 해야지 내가 답변을 해서 또 역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것이고 당연히 그런 거지. 너네 나랑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는 애들 많지 않아? 방송하다가? 맞습니다. 맞죠. 그럼 합방 나오는 의미가 뭐가 있어? 맞아요. 머리수 채우는 뭐 병풍이야? 그림 하나 놓는 게 낫지? 차라리? 남도 받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날리는 느낌이잖아. 왜 시간 날리는 느낌인 줄 알아? 니네들이 준비를 안 해와서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있다 가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준비를 해오면은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 오히려 아쉽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저게 잘 안 빠지고 재미없게 준비해가서 그냥 아쉽다라는 생각이 더 들지. 그냥 놀러 왔어 놀이터?
아닙니다. 뭘 아닙니다. 아, 차라리 예라고 해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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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그렇게 했잖아 여태. 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또 이제 아무튼 준비를 해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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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팬들을 내 팬들을 우리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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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지. 헤어진 거야. 헤어지지. 헤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분위기에는 드립도 치지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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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감 완전 깨져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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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내가 니네 그거 보는데 전화할 뻔해서 처음에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데 개판 5분 전이라서 오히려 근데 어? 오디오 거기서 막히드마 거기 뭐야 민원 들어와서 근데 오히려 조용조용하니까 집중돼서 오히려 시청자 차는 거 봤어? 뭐 누구 뭐 그때도 신경 쓴 사람 없었겠지. 어 차더라 시청자가. 그게 그 몰입감이야. 재미가 있어야 될 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같이 몰입을 딱 한결로 가줘야 될 때 한결로 쭉 가줘서 몰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결 때리고 누구는 이말 때리고 누구 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는 막 드립치고 있고 진짜 방송 못하는 거야 그거. 네. 내 생각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거. 그리고 저희 직급 체계에 좀 보고 문제가 아직도 너무 태반이어서 회장님께 다이렉트로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멘탈이 좀 나가서 그런 징징대는 인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또 확실히 더 다 잡고 가자 몰입을 해서 그래서 무조건 팀장 거치고 총무 거치고 사장 거치고 할 수 있게끔 비방 상담을 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신청을 해서 회장님께 넘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그것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징징대는 거는 내가 그냥 하기로 했어.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 과연 내가 징징 만약에 징징되면은 네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철구밖에 없다. 내가 비글즈 수장이니까. 너가 같이 철구 수장이고 안예슬 사장 철구 사장이야. 내가 직원이고. 네. 아니다. 너가 안예슬 회장에 철구 사장에 생각을 해봤어. 대입을 하면은. 난 그건 철구한테 할 것 같아. 상담. 아 오히려. 뭐 진지한 거고 또 뭐 방송적으로 고민인데 그게 뭐 사장한테 가고 뭐 팀장한테 뭐 비슷비슷하게 방송을 했다면 뭐 시원한 답변이 안 나라고 기대가 없어가지고 안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내가 해결하기로 내가 그때 뭐 얘기했었어 방송에서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그 신청을 하는 것 올리는 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미 신청을 하겠다는 거는 떠난다는 마음 아니야? 뭐 그 신청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상담 같은 거?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고민인지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락해도 되냐라는 그런 먼저 아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날라오는 고민은 그냥 그거야 극단적인 거야 다 그냥 그래서 다 나한테 오면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 같아 결국에는 상담 받을 때는 다 극단적인 거라서 안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그건 내가 할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긴 하고 그리고 뭐야 기회를 주는 것도 내가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네. 열심히 하다가 오래 하다가 목이 나가고 멘탈이 갈리고 몸이 관절이 안 좋아지고 팩트인데 덕분에 나도 이제 팬도 늘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멘탈이 한번 나갔다고 해서 오래 하는 애고 뭐야 기여한 친구들을 한 번에 내치는 것도 저는 운영 방식에 저는 제 생각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은 잘한 애들은 생각을 내가 상담해서 바꿔본 거고 그리고 최근에 다혜 같은 경우는 퇴사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다혜는 퇴사를 하면은 시상식을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했지. 감찰해서 그냥 뭐야 다혜도 잘못이 있고 방송적으로 한 거지만은 색깔을 바꿀 수는 없어 다. 바꾸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을 때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멘탈이 나간 건데 그럼 너가 정해라. 상을 받을 때 같이 행복하게 받고 고생한 건 고생한 거니까 그 후로 나와서 나갈지 말지 결정해라.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순위원 그거 선발전 뽑을 때 빨간불 눌렀었어. 왜? 네. 얘가 답을 안 주고 순위원 선발을 나왔었거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번복을 한 거야. 물어봤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철밥통은 아니잖아. 상을 같이 받게끔 하는 게. 내가 나가면은 도저히 순위그룹 상을 못 받으러 가겠대, 신인상을. 그래서 나 솔직히 얘기했지.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고생한 건 고생한 거잖아. 그쵸. 근데 존나 큰 잘못으로 지가 나간 것도 아니고 이유가 있었잖아. 아, 그 정도는 내가 하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못된 거라면은 그렇게 계속 할게요, 일단. 하고 철밥통은 철밥통 안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무능한 애들은 그렇게 더 강단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직급 체계 보고 문제 그리고 진짜 나 너희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 비방으로 마주치기도 하잖아. 대기하면서 그리고 막 상의하고 막 무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막 비방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냥 방송으로 끝내면 좋은데. 그리고 너희들한테 뭐 사장들한테 짬 때리거나 총무한테 짬 때리면 그만인데 너희들의 그게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그런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서 그치만 그거를 이걸 해결하려면은 직급 대우해줘라 비방에서. 안 고쳐질 것 같아. 그냥 팀장님 팀장님 존댓말 섞어주고 그냥 몰입을 비방에서도 해. 그게 맞아. 어제 우리 비방으로 술잔 기울일 거 아니잖아. 그 비방에서 만나면 그냥 그렇게 해. 사장도 사장 대우해주고. 그리고 들이박는 거? 들박 기준이 없어. 들박 기준 오히려 들박을 해가지고 나한테 예술이가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나한테 칭찬 한번 받는 것보다 뭐 이슈를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너희들 혼내서 캐릭터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거야 그거. 맞습니다. 좋은 거 물론 보는 입장에서도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피로감을 느끼지만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게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 들박하는 데 있어서 너 막 찐텐도 나한테 무서워가지고 막 화내고 욕하고 막 여기 때렸지?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어? 너 뭐 여기 잘렸어? 아니요. 아니야. 욕하면. 그 너 나한테 들박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여기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막 했지? 예. 다 방송상으로 다 되는 거야. 맞습니다. 나 뭐라 한 적이 없고 다 방송 다 누구 그렇게 해서 자른 적이 없는데 예. 지들끼리 눈치 본 애들은 여기서 결론이 답이 뭐다? 아니었다. 방송을 못 하는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지 당연히. 내가 회장인데. 네. 빵훈이 최근에 나한테 계속 들박하지. 네. 그리고 내가 빵훈 방송 나갔을 때 회장직 내려놓고 뭐 나라고 못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냥 형 동생 하면은 나 뭐야 애들한테 막 그렇게 꼰대처럼 막 이렇게 말 병 막 계급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거 더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 제발. 네. 네. 뭐 누가 들었었는데.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이 직급 체제에 대해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장님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사장님들을 보면은 사장님들이 지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되게 뭔가 방송을 하고 드립 한마디씩 끊어봐. 깨비랑 더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얘기 계속해보고. 네. 왜 갑자기 끊으라고 하시죠? 끊어봐. 얘기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몰입감이 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 이러시죠? 너 뭐해? 이런 맨날 방송이 이랬어. 아... 몰입이 하다가 역지사지. 뭐야? 맨날 이런 걸 내가 참고 있었던 거야. 진짜 감찰 때 개 힘들었어. 그랬어요.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 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 얘기하세요. 아 얘기해도 됩니까? 그리고 평소처럼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줘봐.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제 팀원님들도 그렇고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의미 없는 소리 좀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그렇죠. 있을 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좀 해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해보라고요.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쓸데기 없는 얘기야. 쓸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게 봐봐. 듣 어떠세요 들을 때? 의자 좀 가져와줘. 어떠십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예민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아, 이게 불편하게 느끼게 예민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끝나고 떡볶이 먹을까? 의자 가져와. 그러니까 몰입감이 제가 이거를 계속 참고 있는데 참았던 제가 잘못했어요. 예, 잘못됐습니다. 애들 기죽인다 기죽인다 그것 때문에 저도 눈치를 봤던 거 사실이에요. 어, 그, 네, 다시 얘기하세요. 이제는 네. 아, 이제는 하지 마. 어. 네. 네. 어, 얘기해보세요. 네. 아,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직급에 대해서 팀장과 이제 사장님이 있는데 지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더 할 일만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듣지도 않고 그냥 들이받는 게 그냥 재밌는 줄 알고 그냥 뭐든지 계속 들이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장의 역할과 팀장의 역할 시청자들이 봤을 때 뭔가 이게 재미의 요소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냥 난장판 방송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직급 체제를 좀 무겁고 차라리 좀 이 역할들을 밑에서 못하는 거는 징계를 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 직급 체제가 좀 확실히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한다 하지 않았나? 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비방에서도 비방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힘이 없는 팀장이든 힘이 있는 팀장이든 그것도 나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날박 팀장님이 다른 사원들이 계속 그렇게 건드리고 이러는 거는 팀장님이 위험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순이일은 저한테 안 그러거든요. 네. 저희 맞습니다. 애들도 그래서 그러면 약간 또 위험감을 갖고 뭔가 하는 게 알겠습니다. 팀장도 화를 낼 줄 알아요. 손절을 할 말 한마디 이게 네. 어 팀장 뭐? 팀장도 화를 낼 줄 알아야 되고 밑에도 네. 받아줄 줄 알아야 되고 둘 다의 문제지 밑에 사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이제 날박 팀장님도 무슨 상황 생기면 그랬나? 이러면서 바보 행동하시면서 무슨 뭐 사원들이 뭐 들방만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예. 아이 잡아 이게 정신없다고 어 얘기해봐 아, 팀장님도 약간 이제 팀장 역할을 제대로 강단있게 딱딱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무만 채팅창에서 하면 막 매번 장난으로 아니 그렇다고요?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니까 우리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쏘아붙였었던 거죠 전 팀장 아닌데? 아 옛날에 그래 아 근데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면서 아 진짜 아, 절반으로 줄였었어 줄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아니야 이 순위 그룹 하면서는 확실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려운 아무튼 이렇게 직급 체계 확실히 할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 그냥 눈치껏. 네. 그리고 너무 제약을 이게 어려워. 너무 막 그렇게 공산당처럼 하면 또 안 돼. 맞죠. 그러니까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알잘딱을 해야 돼 그냥. 맞아요. 네. 하지 말란 거는 또 안 해도 그거대로 재미가 없어. 맞습니다. 네. 그냥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 여기서만 일단 얘기할게. 네. 우리가 여기서 모이잖아? 네. 그럼 네. 우리가 단체로 어디 회식을 가잖아? 네. 방송 켜고? 네. 네. 그 거기서 그냥 오디오 중구난방 하는 거. 아. 나도 너도 나도 말할 줄 아는 거. 그거. 그리고 화면 밖에 사라졌는데 그 오디오 막 들리는 거. 그게 방송이 어렵지. 방송 쉬웠으면 다 먹고 살았겠죠. 그리고 세팅 같은 거 있으면은 네. 늘 하는 건데 공부를 좀 하라면 그것만 해주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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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내 스탠스 따라와. 우리끼리 할 때 존댓말 내가 반말 그 진행으로 점검 때 반말하라 그러잖아. 네. 네. 그냥 내 스탠스대로 따라오는데 니네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동안 그거 애를 많이 먹었어. 맞아요. 야 생각해봐. 우리끼리 심사하는데 우리끼리도 존댓말 쓰고 하면은 안 그래도 노잼인데 뭐가 존댓말 쓰면 뭐가 나오겠냐?
좋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좋습니다. 지금도 나 충분히 너희한테 존댓말 쓸 수 있거든? 네. 욕만 안 섞으면은 반말이 더 나아. 네. 난 그렇게 해왔어. 네. 꼭 반말 쓴다고 재미있다 이게 아니라 심사 냉정하게 까줘야지. 어? 맞습니다. 냉정하게 까주고 존댓말, 우리가 왜 존댓말을 섞어야 돼? 사람한테만 섞으면 되는데 심사가 더 계급이, 직급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데 그렇게 해. 네. 네. 그러니까 맨날 그거 머릿속에 반말 반말 이게 심사 보는 사람들 메모를 해놔. 예. 네. 네. 책상 미는 거 메모해놓고 끝나면 그것만 딱 두 개만 봐도 아 반말 반말로 하자. 이게 쉬운 건데 저는 너 말 잘했어. 육식동물 되고 싶어서 누가 되냐 그랬지. 옙.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났어? 누구 가르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치? 맞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데이터 쌓은 대로 내가 해온 경험대로 그대로 노하우 그냥 너희들한테 입혀가지고 그냥 하라는 거잖아. 네. 근데 그렇게 재미없으면 그때도 뭐라 하면 되는데 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내가 자꾸 지적질하니까 서로 욕먹잖아. 맞지? 네. 네.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드는 거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거 자체가 싸움 유발을 시키는 거라고. 네, 맞아요. 원래 뭐야 친한 BJ들끼리 만나면은 아 씨발로 막 이러면서 아 막 욕 받고 이렇게 막 올리는 게 옛날부터 약간 좀 글에 있었어. 약간 뭐 형도 형 접대 그런 거 없고 욕받이 한 명 있으면 이 새끼 욕하고 내가 욕받으면 탱킹하고 계속 막 그러면서 막 하던 시절이 거기에 적응돼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텐션 올리고 그래. 일단 존댓말 쓰는 거 자체가 서윤 씨가 그래서 재밌어. 그래. 재밌습니다. 성우 쇼 우리가 했을 때 처음엔 재밌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중간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존댓말로 하고 이러니까 누구는 내가 안 건드려. 존댓말 하는 것도 나 진짜 막 끌거든?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왔다고 티내는 거? 근데 방송하는 건데 스크로도 참았어. 근데 내가 그래서 다시 몰입시키려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러길래 또 바꿨잖아. 몰입감 또 다 1대1로. 더 낫다 그러잖아. 맞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희들 우리가 다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몰입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몰입을 못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와. 우리 덕 서로 아, 못 본 사람들 내가 말할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서로 다 득 봤잖아. 팬들도 재밌는 네. 1년 한 해 보냈고 네. 팩트지? 네! 네. 네. 그럼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진짜. 네. 또 뭐 있어? 안껏. 저 일단 이게 거의 중점적인 얘기였고요. 어. 그리고 소원 수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활용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아. 그것도 그렇지. 예,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겜방에서 너무 힘든 티를 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곧 또 이렇게 눈치 보게 만드는 상황이 또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 방송에서 아까 연아 이렇게 들으면 다 좋은 얘기거든? 개인 방송에선 개인 공간이야. 내 개인 공간 터치하지 않아. 어떤 말을 해도 그 유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거든? 사실? 근데 개인 방송은 개인 팬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씹으면은 뭐 고소당하겠지만은 나라님도 욕하는 데가 개인 집 공간이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겜방은 노터치야. 어떤 방송을 하든. 옛. 그러니까 뭐 개인 방송에서 힘든 티 내도 돼. 여기 와서 내지 마. 여기 와서 텐션 올릴 때 올리고 억텐을 할 때나 하고 줄일 때 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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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여기서는 눈치가 빨라야 돼. 그냥 눈치 싸움이야. 네. 여기서. 네. 그냥 눈치 싸움이 다 알아서 여기서 눈치 없으면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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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방송에서는 제발 알아서 해.
네. 네. 어, 좋은 안건이었어. 네. 네. 저희 네. 당연히 여기서 말 듣고 너희 팬들도 여기 와서 분위기 맞춰 주거든. 너가 너를 응원하고 싶지만 너 욕 안 먹기 위해서 내가 너를 욕해도 나를 응원해 주는 게 너 팬이야. 예. 근데 개인 방송에서까지 나를 응원해 줄 순 없잖아. 욕을 해 주는 게 팬이지 막 속상했지 이러면서 그게 맞고 그래서 내가 겜방 팬을 영순이로 두란 이유가 그거고. 네. 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막 그래 안 하는 것도 너희들 겜방 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 팬 나 비유 더 맞춰주는 거 알아. 내가 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아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안 해야 될 것만 하지 마. 그 겜방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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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야 될 거. 네. 또 뭐 있어? 마지막인데요. 저희끼리 너무 오고오고 하지 말고 서로 감싸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 다 같은 얘기지만. 왜 울어? 너무 감동적이야. 네. 말해. 네? 말씀이 감동적이어서. 어? 네? 바꾸라고 하는 건데 감동적이라고. 네? 뭐라고? 뭐. 아, 또 네. 개인도 챙기라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갱년기는 맞아. 오케이. 네, 끝입니다. 어, 끝이야? 네.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다. 하는 사람들만 하고 이제 똑같이 계속 반복. 아픈데 참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픈 사람들은 계속 아프다 하며 같이 방송할 때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이거는 가불기야. 아픈 거는 가불기야. 이거는 정답을 내려 의사 병원에 가서 진단서 의사 선생님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데 어느 누가 막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전을 봐야지. 뭐 순위권 그래 말대로 몇 번 뛰었고 얼마나 여기서 했으며 기여를 했으며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 참아주는 것뿐이지 이해하고 좀 넘어가주는 거지 뺀질뺀질거리는 거는 다 알아. 다 보여. 그래서 누구 만약에 있었으면은 누구 쳐내라 벌써 쳐내진 사람들도 있을 테고 쳐내라 분명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건강은 타고나는 거야. 사실 관리도 있지만 예. 잘 아픈 사람은 뒤지게 아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네. 예. 어, 우리가 네. 개 눈치 보이 아 갈궈야지. 네. 네. 아. 네. 어. 학수가 얘기했잖아. 그 사장이 진짜 왕인 줄 알았다고 순위으로 초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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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야. 예. 그렇게 다시 만들어. 왜 안 나냐 안 따라와 주냐 이러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짜봐. 예. 애들 대가리 컸어. 그럼 대가리를 눌러주는 것도 너의 몫이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막 야 학수 말 따라 그런다고 따를 애들이었으면 벌써 내 방 와서도 눈치 살살 보고 잘 따랐겠지. 이미 자아가 생기고 성장을 했을 때는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가리가 눌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극단적은 극단적 얘기해서 그건 찡찡대지 마. 그리고 막 내 체급이 더 딸린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순위로 돌아와서 직급놀이 하면 역할놀이에만 충실하면 돼. 네. 예. 네. 뭐 내 체급이 더 안 되고 빵우니아에서 체급 그다 두 번째지. 그 뭐 네.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맞습니다. 뭐 사장 아니 사장이 더 높잖아. 예,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사장 어떻게 알아 했지? 사장은 별풍선도 안 나누지 합방할 때. 맞습니다. 네. 그런 제도 다 만들어주면 뭐해. 사장 걸로 최근에 막 모아서 많이 옛날부터 하라 그랬는데 안 하잖아. 돈 벌려고 시스템 다 만들어줘도 안 하고 애들 하면은 그냥 눌러주면 되는데 안 따라와준다고 그냥 뭐라 그래.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 네. 한시 한번 갔다 올게. 네. 안녕. 조심히 갔다 오세요.
수고하세요. 갔다 온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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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나? 시장님이 안 앉았는데 어디서 막 와. 근데 저 웃으면 모릅니다. 회장님 아니세요? 회장님 오셔가지고 아 괜찮아요. 힘 실어주셨네. 이제 날라다니겠어. 앉아? 사장님도 앉으시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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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어? 나 아직 엉덩이 안 붙였어. 저희는 팀 저는 뮤직 아니야 유아야 엉덩이가 가볍네 앉으라고 선생님 앉아 금방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바로 앉았습니다 총무 네 팀장 김여솔 이게 맞아 어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껴들지 마 네 나 지금 감찰이어가지고 회장이 직속이어가지고 이게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힘이 억울하면 힘을 기르는 거야 원래. 맞습니다. 야 나는 뭐 땅 파서 집어넣었냐? 땅? 어? 제 거 가져가셨잖아요. 땅 파니까 제 거. 계약대로 이행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하셨습니다. 순위권 안 계약서 가지고 와. 그대로 네. 이행할 테니까. 네. 어? 지분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사장 된 거야. 어느 순간부터 야 내가 연습실 가서 뭐 내 매니저야? 아니요. 내 매니저야? 연습실 가서 그래 니네들 먹다 남은 거 빵 한 조각 먹을 수 있지? 네.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사장이 뭐 애들 빵을 뺏어 먹 나 다 뺏어 먹을 거야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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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 때 니네가 맞춰서 간식 준비해놔. 알겠습니다. 알겠어? 네. 그리고 너네 연습실 나 가고 싶을 때 갈 거야. 어? 연습실 오라 마라 나한테 하지 마. 저희는... 내가 사장이니까. 어, 알겠어? 네. 사장님 어. 빵 주인이 표정을 개같이 해서 욕을 먹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 주인의 스탠스! 괜히 짜증내하고 그러니까 사장님 욕먹은 거예요. 어, 너, 야, 너 0.1 줄게. 네! 와! 네! 네! 확실히 대가리... 말 끊지 마. 너 대가리 잘 굴러가네. 0.1 준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역시! 기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분 내 맘대로 쓰는 거야. 네, 꼽으면 사장이 알겠어? 네! 앞으로 네. 회장님이 말하는 게 곧 법이고 네. 내가 말하는 게 그 밑에 법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사장님 제가 이름표 바꿔드렸습니다. 잘했어. 네. 끝이야. 아 그러면 이제부터 무섭게 나갈 거면은 지금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무단 지금 쓰고 있는 순위를 나가게 하나? 아 그건 뭐 내가 알아서 징계하지. 어. 그리고 저기 뭐야 앞으로 내 집 이용할 거면 네. 저기 뭐야 뭐 어, 허락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어, 허락 받았지. 아,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아닙니다. 허락 받았지. 앞으로는 그 뭐냐 그 뭐랄까 그거 서류 만들어서 보내 전화해가지고 오빠 그럼 비방으로 이제 오빠 하지마 나 비방으로 어, 사장이 오빠? 오빠 하지마 회장님이 시켰어 이제 비방에서도 나는 사장이야 알겠어? 네 회장님 네. 오늘 집에 갈 때 빵원이 네가 내 운전하고 네 알겠습니다 나 차 안 가져왔으니까 알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보시겠습니다 진짜 그 학 그 사장의 격은 진짜 학사장이 떨군 거 아닌가? 우리 엔터 베이비들은 나한테 깍듯하게 잘하던데 아, 우리 애들 내가 이제 잘하게 만들면 돼 그리고 뭐 베이비 뭐 갈라치게 니네도 내 밑이야 알지? 네. 너희도 내 밑이야. 너도 내가 내일 오라고 하면 와야 돼. 왜 사장이니까. 네. 너도 똑같아. 우리도 어, 그래서 저희 똑같아. 그럴 수 있어. 저희들 요리 대회 참여했습니다. 저도 탈배. 맞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나오지? 아 불러서 갔습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일단은 저기 어, 뭐야? 오 괜찮습니다. 아 진짜 잠시만. 괜찮습니까? 나는 애들 연습실에 가고 싶을 때 가는데. 야 카메라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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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명이면 되잖아. 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오. 근데 항상 알겠죠. 과하면 안 하니만 못하든. 네. 그 아빠 일단 얘기 하나 더 얘기 추가로 얘기해 줄 거는. 네. 그. 나도 너희들 활용해서 시청자 수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간단하게 너 시청자 개인 방송 잘 안 나오지? 예. 데이터 찍고 싶지? 예. 애들 왜 안 소환하는 거야? 제가 몰입주 때는 여러 번 소환을 애들 왜 안 소환하는 거야? 너 일로 와. 너. 예, 알겠습니다. 어.
애들 다른 거 괴물 된 게 아니라 체력 괴물 되고 겜방 괴물 돼가지고 알아서 자기가 체력 관리하면서 알아서 겜방 다 잘해. 다른 게 괴물 됐다는 게 아니야. 알아서 체력 안배 다 할 줄 알거든? 예. 못하면 지가 그냥 못 돈 못 벌고 그냥 못하는 거고. 그냥 땡겨서 활용을 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토리 쓰고 그리고 스토리 예. 이거 개편 얘기 이제 이거 하고 할게요. 갭 그 나만 생각해. 네. 내 직구에 네. 맞게. 그리고 집은 뭐 중요성 거기서 더 느끼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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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아 이게 선망이 심하네. 아, 뭔 말인지 알겠냐고.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제 힘을 제 스스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금 인턴 직급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 권력 남용을 해라. 아니, 아닙니까? 맨날 부르십시오. 맨날.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너 내일 와. 네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 알았지?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개편 원래는 15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5일에 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안 잡힐 것 같아서 밤새 정리를 해서 좀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응이 안 되네. 아, 네? 아, 말씀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팀장은 사장한테 좀 대들 수 있고 직급별로 사장은 나한테도 좀 들이박을 줄도 알아야 돼. 네! 네! 아 이거 얘기하려 했다. 토스를 내가 공지로 또 토스 안 한다 그랬잖아. 네. 네. 니네 선에서 끝내지 마. 내가 아. 니네 니네가 내가 연병 떨어서 토스 해줬지? 네! 네. 방송 소스 나오게 맞아요. 네. 스토리 줬지? 네. 네!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 회장님 방송 키세요 런투 더 스카이 틀고 분위기 다 해가지고 그냥 무마했잖아 마무리했잖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 켜가지고 아씨 이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돼? 야 남수야 애들 잘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아. 끌고 오라고 아. 네. 너는 그런 게 없어 던져주면은 그냥 너희들이 스트라이크 치고 골 넣고 끝내버려. 그럼 니네 그럼 남수야 넌 뭐하냐 이렇게 돼. 네. 같이 도와줘야 돼. 내가 천재야? 내가 어떻게 만능이야? 아니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토스 해주면은 끌어서 끌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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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나도 어떻게 할 이럴 때라도 말할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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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심어 알았지? 네. 네. 억으로 삼키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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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건 진솔아 뭐해? 네? 왜 서 있어? 아 그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제 가려져가지고 바로 이제 보이게 움직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진솔아 너도 얘기하잖아. 그 뭐야 너 이상한 거 알거든? 뭐 좀 이상해 성격이. 네.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야기가 좀 빡세긴 한데. 네. 그 막 합방에서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뭐지 합방 좀 잘 못하고 이게 좀 합방 때 떼토크 좀 못하고 뭐 좀 네. 여러 가지 뭐 좀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해 줘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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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스트레스 좀 받아하는 게. 나도 받는 게 있어. 네. 나도 진솔 너 뭐야 부르고 싶고 막 하거든? 근데 와그 아파 있고 막 그렇게 겜방송에서 막 이상한 척하고 막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으면은 나도 좀 빡세. 이해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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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봐봐 미쳤잖아. 감사합니다. 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평생 갑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 형님들도 순육으로 여자애들한테 기대치 없, 솔직히 없잖아요. 콘텐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알고 너무 너무 리모컨즈를 삼가해 주세요. 그거 정도면 돼요. 근데 추들은 진짜 제약 없이 괴롭히는 게 아프리카야. 추들 뭔지 알아? 네, 네, 네. 추들은 솔직히 없어. 먹고 사는데 진짜 냉정해. 진짜 추운 날 그래 빵구이처럼 아이스크림 쳐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감기 걸리든가 말든가 노상관이야. 그게 차이가 있어. 꼬움의 여자로 태어났었어야 돼. 인방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달라. 자, 첫 번째로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거 감차 일단 돈 좀 잘 거둬라 진짜. 알겠습니다. 예. 만족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회사 구조를 개편을 합니다. 일단 노래 부르는 일을 악기 연주에 상대하여 칭하는 말인데 이게 보컬의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무대를 위해서 일단 노래팀의 명칭을 보컬팀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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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팀이 아니에요 이제. 네. 네. 보컬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회사 구조 개편 내용은 스토브리그 때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아니 대답 안 해도 돼 크게. 다음 개편될 순위그룹의 회사는 3개의 회사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자, 일단 보컬 전문 회사인 순위 뮤직과 댄스 전문 회사인 순위 엔터 그리고 각종 콘텐츠 테스트 서버인 성격인 드디어 순위 기획 개편이 됩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15일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땡땡은 어떻게 할 건데? 땡땡은 없어짐? 이런 질문은 오늘만큼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컬 전문회사 순위 뮤직 이거 좀 적어주세요 매니저님. 샵하고 적어주세요. 자, 순위 뮤직의 정원 사장 한 명에 소속 직원은 9명으로 합니다. 몇 명이야 그러면? 10명입니다. 뮤직의 정원은 10명입니다. 사장 포함해서 한 개의 단일팀 체제이고 팀명은 순위원으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1인당 최대 두 무대로 제한을 하고 두 명에서 9명으로 구성해서 팀장과 사장이 자유롭게 무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순위 뮤직은 다섯 무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컬 팀이에요. 보컬 회사 뮤직은 예시로
안예슬과 백은하가 다른 회사면은 차륙쇼를 무조건 해야 되지만 같은 회사일 경우 한 명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을 가져도 퀄리티에 큰 부담이 안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팀장과 사장이 어떻게 무대 구성을 하냐에 따라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장과 팀장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사장도 알았어요? 네. 네. 자, 다음으로 적어주세요. 댄스 전문회사 순위 엔터. 일단 누르세요, 누르세요. 누르세요. 자, 순위 엔터의 정원도 사장 한 명에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9명? 총 10명. 10명입니다. 또 그러니까 귀담아 못 듣는구나. 10명이에요? 네. 네. 마찬가지로 한 개의 단일팀 체제이고 팀명은 NS1으로 통일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1인당 최대 두 무대로 제한을 하고 1인당 두 무대 막 최대가 두 무대예요. 네. 네. 제한하고 2명에서 9명으로 팀장과 사장이 자유롭게 무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네. 순위 엔터도 마찬가지로 다섯 무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멀리 봐서 1인당 두 무대로 제한을 한 겁니다. 네. 여태까지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은 그때 피드백을 해주시고 수명이 다하면 그때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위 엔터 같은 경우에는 돌려보고 인원을 추가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순위 엔터 사장과 팀장들이 두 무대 제한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각들 해서 데뷔들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다음으로 순위 기획 말씀드리자면 순위 기획은 총 두 개의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순위 기획 정원은 사장 한 명과 최대 6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감찰팀은 일단 네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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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두 개예요. 네. 기획팀, 감찰팀. 아. 뭐뭐는 어떻게 할 건데 뭐한데 이거는 그냥 들어주세요. 네. 네. 각종 제한들 삭제로 인하여 감찰팀 할 일이 줄어들 예정이고 네 4명이면 충분하고 각종 징계와 벌금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기획팀은 프리주에 몰입주에 보라 게임 관계없이 순위그룹 영상들을 포함한 내부 외부 BJ들과 컨텐츠를 만들어가고 시도하는 부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게임으로 따지면 테스트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획팀은 순위콘 이벤트 무대도 기획을 해야 합니다. 네. 외부 BJ들로 구성된 이벤트 무대 한 무대 정도를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추후에 새로운 팀에 대한 고민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스토브리그 때 기획팀 사장은 제가 겸임을 하겠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 때 순위기획 인원 선발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팀의 의도는 노래와 댄스에 특출난 재능이 없더라도 콘텐츠에 욕심과 방송 욕심이 있는 BJ들이 활약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위 기획에서는 순위콘용 영상 2개 기본적으로 제작을 해야 하고
한 개 이벤트 무대를 기본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영상은 일단 기존대로 가져가고 추후에 개편의 여지는 있고 번외로 유튜브 편집자 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사정상 휴직 관계로 어떻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관계로 제 공지 한번 봐주세요. 네. 자, 그래서 순위 그룹의 변경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연아 운다고? 우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쓸모 없고 있고 없고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시청자와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뭔지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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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와 댄스가 안 돼서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아니에요. 뭐 시청자가 안 나와? 아니요, 잘 나옵니다. 그 너 역할이 없어? 아니요, 있습니다. 바쁘지? 예. 졸립지? 12시간 이상 자고 싶지? 아니요.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더만.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 노래와 댄스를 꼭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었어야 하지만은 노래와 댄스를 한다 해서 못하는 사람보다 더 잘 번다는 보장도 없잖아. 네, 맞습니다. 순위그룹은 그런 회사로 계속 성장을 시킬 겁니다. 네. 네. 뭐야 이거. 매니저들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책상 빼고 문자로 통보해 드릴 거예요. 구글처럼. 매니저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순위 그룹 변경 부분을 정리해 드리자면 기존에는 15개의 무대에서 15개의 무대를 했죠? 네. 12개 플러스 알파 무대로 바뀝니다. 말씀드리면은 엔터 댄스 5개 무대 준비하면 되고 네. 뮤직 순위원 5개 무대 준비하면 10개잖아. 예. 기획팀에서 영상 2개 두 무대. 네. 플러스 알파는 이벤트성으로 외부 BJ나 이벤트를 제작을 해야 된다. 네. 오케이? 네. 다음 순위권을 할 수 있다면 노래팀, 댄스팀 무대는 최대 9인 무대까지 가능합니다. 와우. 인원이 많으면은 점검 또한 2층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팀에서는 프리주 몰입주 관계없이 순위그룹 아닌 BJ들과 순위그룹 BJ들을 콜라보로 보라 게임 제한 없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3개 회사 인원 구성을 위한 스토브리그는 처음에 한 번만 열고 다음부터는 이적 시장 컨텐츠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한 번 선택하면은 이적이 쉽지 않을 거다.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 사장 할 거 없다 뭐 이러는데 사장 할 거 많고 기획 사장이 이제 한 명 더 늘 것이며 감찰할 거 없다고 찾아서 차려진 밥상을 못 쳐먹으니까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개편이 될 예정이고 15일에 자세한 건 따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해보고 별로이면은 또 다른 거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와우 와리오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순위권 무대 다 참여 어제도 화가 났던 게 점검 때 네. 화이트한테 얘기했지. 화이트였나? 블랙이지. 네. 다섯 명씩 계속한 거. 아, 네, 맞습니다. 여섯 명씩. 왜 6명씩 해? 이랬는데, 사장하고 팀장이 확실하게 그거 상의해가지고 세우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네. 무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네. 그리고
솔로 무대만 안 되고 2인부터 무대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혼 1인당 몇 무대까지만 가능하다 했어? 두 무대! 네. 무한 경쟁이야. 네. 네! 이제는 뭐 뛰고 싶어도 못 뛰게 하면 돼. 네! 네! 네. 그리고 두 무대 해봐서 알죠? 네! 어땠어요? 너무 쉬워서 아쉬웠죠? 네! 연말에 아쉬웠잖아. 네! 네! 네. 네. 무대! 그쵸! 네. 두 무대 했잖아. 맞아요! 시간도 후원받는 시간하고 뭐 무대 하든 무대를 줄이든 늘리든 후원받는 시간 때문에 결국엔 똑같았고 다 데이터 쌓였잖아. 네. 그러니까 두 무대 하는데 이제 아프다는 소리 나온다? 그럼 빵훈이가 뿅망치로 그냥 몇가지를 쳐라 그냥. 그냥 치겠습니다. 아 네 안 돼. 너 아무것도 아니지? 너 팀장이냐? 네. 사원 아니야. 그냥 사원입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권 때 남순아 애들 기여도 풍경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발 제 말에 제발 그 기억을 좀 해주세요. 댄스 노래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 아 그러니까 경쟁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서 가불기를 만들었지만 무대 당일날 안 나온다고 연병 떤 적 있어? 없습니다. 스토리 쓰면 되고. 예. 무대가 실수해도 뭐 완벽하게 한다고 실수 안 한 적 없잖아, 그지? 네! 다 한 명씩 나오잖아. 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 건 니들 욕심이 과했던 거야. 그것도 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야. 우리 근데 스토리를 좀 더 집중을 하고 네. 무대 조금 삐끗해야 돼. 니네가 매 가수고 가수도 아닌데 아이돌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하게 일주일 만에 그걸 다 소화하냐고.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방송도 연습방송도 재미없고 더 티키타카도 안 되고 하지 말라 해도 욕심 때문에 하고 지분 뺏기면은 진짜 세상 다 잃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 내가 페이백 할 수 있는 것도 장치 다 만들어줬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건데 스토리를 안 쌓고 그냥 계속 퀄리티에만 신경 쓰니까 시청자분조차도 퀄리티 좀만 떨어져도 난리를 치는 거야. 네!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된다. 네! 네. 던지라는 건 아니지만은 방송이 먼저야. 네. 난 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돈 싫어하지 않아. 순위고로 돈 벌려고 만든 거고 저도 기어도 많이 터지면은 좋죠. 덜 받는다. 항상 얘기했잖아 예전에 우리 이 정도밖에 못 받을 거다. 근데 다 예상 외로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기준 저도 잡혀 있고 그 이상 못 넘을 거 알고 있고 하는데 기회 장치일 뿐이야. 네. 네. 엑셀 맞고 그날만큼 엑셀 방송하는 거 맞고 무대한 거 준비한 거 보여주고 하트 칭찬 뿅뿅뿅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허무하잖아. 네. 돈 벌어야 되잖아. 네. 뭐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면은 엑셀 방송이 생겨났기 때문에 거기에 영감을 얻은 것도 맞고 뭐 10년 동안 그냥 컨텐츠 하고 시청자 수를 위해 살아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시기가 온 것도 맞지만은 결국에는 이거가 남는 게 없으면은 진짜 무너져. 네. 무대 열심히 해서 했는데 박수만 받고 돈 100원도 못 벌어 간다?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장치일 뿐입니다. 안 터지면은 제가 끊을 거고 늘 하던 대로 할 테니까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아 주시고 주주분들도 너희들도 그거에 받지 말고. 네. 네. 됐어. 여기까지만 스포하고 15일 때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공지로 연병 천병 떨고 이 정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와 뱀띠 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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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뱀띠 언니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리언 언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어. 11주년 진심으로 축하 축하. 매니저님 제가 이거 소리 꺼놨는데 왜 이거 네, 냅두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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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것도 말하고 싶어요. 말한 김에 오늘 다 얘기를 할게. 네. 그 뭐지 토스를 나한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예. 내가 순육으로 아니면 할 거 없다 맞거든? 팩트 맞거든? 근데 할 거 찾으러 나가면 내가 못 찾으러 나갈 것 같다고 판단하는 시청자들도 웃겨. 네. 뭐 내가 방송을 웃겨. 뭐라도 하겠지 내가. 맞아요. 뭐라도 하겠지. 그 뭐 순유가 없으면 제가 방송을 못한다 이것도 웃긴 말이에요. 알아서 하겠지. 근데 몰입할 땐 저 몰입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너희들도 내가 연습 물어보자. 야 연습하러 가냐? 근데 너희들도 한 번을 와달라 하질 않아. 그러면 내가 야 내가 갈까? 뭐 이러지도 못해. 왜냐면 너네들도 핑계를 좀 대보자면 너네들도 너네만의 연습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도 딱히 가서 내가 어떻게 코칭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여태. 맞습니다. 그럼 나 내 방송 너 나 활용해서 오늘 시청자 찍고 했지. 네. 그러면 다른 데 간다고 해서 크게 내가 이렇게 날 것으로 매운맛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몰입도 못해 시청자들도. 연습주의 때는 나를 활용을 해도 돼. 근데 판단은 내가 한다고 말을 할게. 네. 네. 안 갈래 못 가 이건 내가 얘기를 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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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던져봐. 일단. 네. 오늘 원어민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신답니다. 예. 요청은 해. 네. 예. 네. 기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찰 영상 안 가. 감찰 영상은 오늘은 갈 분위기가 안 돼서 못 갔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돼요. 이제 됐어. 됐어 했어.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1년 동안 고생한 우리 남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과해. 네. 과해 과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마지막 더 얘기하면은 네. 그 방송 경험 없고 시청자 좀 적어야 돼 있지. 네. 많은 애들한테 나가잖아. 네. 그러면 걔한테도 질문 준비해라. 예. 네. 알았지? 네. 다 서로서로 그러니까 그걸 존중할 건 해줘. 네. 예. 좋습니다. 나와 되자. 사옥 이제 써도 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가실까요? 예. 가. 부모님 가시죠. 네. 네. 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가실까요? 방송 잘 배웠습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가시죠. 수업 좋았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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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너 왜 있어 나가? 네, 나가. 나가 나 보여줘봐. 네. 아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 들어가. 예.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연기 아주 좋았습니다. 공지로 연기. 좋았냐? 네 너무 잘. NS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낮방 보니까 네가 눈치가 빠르더라. 예. 쫄지 마. 다 이런 거 이거 뭐하러 쫍니까? 족밥 새끼 이거. 쫄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래 해줘야 나도 텐션이 오르지.